드디어 우리 부부에게도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 자기야, 두 줄이야 두 줄. 임신 맞나봐, 어떡해. 어, 자기야 너무 흥분하면 안돼. 릴렉스. 자기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릴렉스를 해. 당장 병원 가보자. 응? 산부인과에 찾아갔더니 8주라고 하더군요. 우리 부부 집에 오자마자 얼싸 안고 울었습니다. 결혼하고 8년 만에 찾아온 아기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온통 아내와 뱃속 아기 생각만 하게 됩니다. 저기 속은 괜찮아? 막 미식거리고 그러지 않아? 멀쩡해. 나 입덧이 없나봐. 그러니까 걱정 그만해 자기야. 아니 저기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말만 해. 내가 지금 당장 사올 테니까. 그냥 하루 3끼 잘 챙겨 먹어도 충분하거든요. 아니 저 그럼 당신 뭐 속옷이나 뭐 이런 거 사다 줄까? 뭐 임신부들은 입는 속옷 그 뭐 따로 있다고 그러던데. 자기야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말고 회사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오 알았어. 저는 아내를 위해 뭐라도 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은데 아내는 됐다, 괜찮다, 알아서 하겠다는 말만 합니다. 이제 임신 20주에 접어든 아내에게 뭘 해주면 좋을까요? 참고로 제 아내는 38살입니다. 도움 좀 주십시오. 아 이거 뭐 자 결혼 8년 만에 임신한 아내에게 뭘 해주면 좋아할지 모르겠다는 A씨의 사연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2부에 스페셜하게 직접 본인이 왔어요? 임신부의 역할을 소화해 주신 그 송은 씨가 했다고 생각해봐요. 엉망이었어 엉망. 그러면 왜냐면 공감이 없죠. 공감이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너무 잘하잖아 지금. 야 이게 웬일입니까. 탤런트 최정윤 씨 너무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여기 또 민낯으로 네. 깔끔하게 와주셨어요. 예. 지금 혹시 보는 라디오 보신 분들은 그냥 어머 너무 똑같아요 하실 텐데 정윤 씨가 일어나면 또 달라요. 한 번만 일어나주세요. 네 옆모습. 지금 이제 예정일이 20일 정도 남았죠? 네, 얼마 남았어요? 네, 20일가량 남았네요. 와. 그래서 여기서 네. 순산할 수도 있다며. 첫애는 조금 빨리 나오고 이런 게 있다며. 여차하면 지금 매니저가 뜨거움을 네. 받으러 가나요? 아, 매니저 없어요, 지금. 아, 매니저도 없죠. 혼자 왔어요. 혼자 왔어요. 야, 예. 아니, 언니네 라디오에 첫 출연이시고, 저도 네. 너무 오랜만에 보기도 하는데. 그리고 오늘 출연자로 온 게 아니고, 구경 왔어요. 네. 구경 왔다가 슬쩍 우리가 또 안으로, 여기 또 방앗간 아닙니까? 아, 마침 또 이런 고민이 왔고, 네. 지금 또, 임신 상태이시니까 그렇죠. 정윤 씨가 또 같이 얘기해 주면 좋겠다 해서 네. 근데 아니 임신하셨는데도 얼굴이 똑같고 살도 안 찌고 아니 배만 쪘어. 아니에요. 원래 동안의 아이콘인데 더 예. 어려진 것 같고 얼굴은 좀 좋아졌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네. 아니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배만 살이 쪘어요? 그냥 잘 먹었는데 네. 저도 굉장히 살이 찔까 봐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관리가 됐어요.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 선전하고 예. 봐봐요. 있어요. 저는 임신부도 배만 찌는데 우리는 골고루 찌고 있잖아. 예. 예? 골고루 이게 뭔 일이야. 네? 아니 애도 없이 어떻게 10kg씩 찌고 이러냐고. 편식하면 영양에 불균형이 오듯이 몸매도 네. 몸매에 불균형이 올 수 있어요. 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고루 쪘어. 골고루 쪄야 돼요. 깔끔하게 쪄있죠. 네. 예. 아니 어떻게 태교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특별히 이렇게 하는 건 없고요. 이렇게 뭐 동화책을 읽어준다거나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좀 졸립더라고요 책을. 아이고 여전하시네. 예. 네 그래가지고 네. 저는 이게 반려견 두 마리와 같이 지내고 있는데 강아지들이랑 사실은 강아지들이랑 시간을 보내면 저절로 되게 행복해져요 마음이. 네 그래서 또 예쁜 애들이랑 같이 그치, 눈을 마주치고 그치, 또 이 아이들이 그치. 애교 떠는 걸 보면서 그런 네. 걸로 행복을 느끼는 게 태교인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근데 가장 뭐, 좋은 태교는 좋은 마음가짐. 그러니까 산모가 행복한 게 제일 맞아. 중요한 거니까. 정윤 씨는 기본적으로 행복한 여자잖아요. 네. 예. 네. 근데 되게 긍정적이고 밝고 그러니까. 긍정적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사실 그게 그래요. 사실 행복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네.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아, 그런 노력들이 그래도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얼굴에서 나오잖아요. 네. 얼굴 되게 행복해 보이죠. 누가 봐도 청담동 며느리처럼 보이잖아요. 얼굴에. 얼굴에. 지금 청담동 안 살지 않아요? 안 살죠. 저 네.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청담동이 안 삽니다. 네. 네. 근데 왜 이분 청담동 며느리로 유명해졌죠? 드라마 제목 영향도 있었고. 네. 아~ 맞아. 또, 예, 뭐 그쵸,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예. 네. 우리 성은 씨는 어느 며느리 할 거예요? 저요? 예. 어느 동네군. 부부의 며느리든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어느 나라든. 양촌이군. 뭐 양촌이 며느리든. 어디, 저기, 롱아일랜드 며느리든. 예. 뭐 다 좋지. 브루클린 며느리든. 다 상관이 없는데. 네, 그럼요. 언니는요? 뭐요? 언니는 어디 며느리 되고 싶으세요? 좋은 얘기만 합시다. 오늘 이렇게 다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자, 오늘 정윤.